그림을 그리기 전에 가물 익히시라고 들어왔는데 배추 그림에 눈이 가시나 보다. 약을 차는 벌레 먹은 곳이 하나도 없잖아. 우리 배추 벌레 엄청 먹었고. 벌레가 아니야, 달팽이 같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 있는 게 좋은 거야. 뭐. 더 재밌는 거 발견했다. 이거 그림 제목이 새자매야. 또 장난기가 발동한 모양. 새자매. 그럼 엄마 아니 대자매? 그렇지. 그렇지. 여기 여기 있어. 그래서 꼬마 머리 붙다고. 아니 네 덩이 같다. 한 덩이, 두 덩이, 세 덩이, 네 덩이. 엄마 가격도 뛰어나. 60만 원이요. 엄마 60만 원 안 줘. 누가. 네? 누가 60만 원 안 줘. 아 10% 잘 뽑는데 60만 원 그지. 아들이 이렇게 농담해서 다 받아주시네요. 네 받아주세요. 귀엽잖아. 소나무가 되게 인상적이 많네. 돌에 독이 안 지십니다. 독. 오, 딱 좋네 엄마. 응? 소나무를 그리라니 머릿속이 하얘진다. 쟤만 그리면 되는데 다른 거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서 쟤만 이렇게 딱 그리면 되는 거야. 왜 뿌리를 그렇게 그렸을까? 쭉쭉 하다가? 밭일처럼 노력하면 못할 게 무엇이랴. 이날까지 해야 하는 일이면 물러서 본 적이 없는 수결시다.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리기로 했는데 보이지 않는 것까지 그리셨다. 소나무 뿌리. 아니요, 뿌리가 안 보이잖아. 밑에 뻗었을 거 아니야. 목수의 집은 주춧돌부터 다지듯이 농사일하며 살아온 어머니는 땅속 뿌리도 중요하셨을 것이다. 아주 발전이 훌륭한 발전이 있었어요. 좋았어. 머리 운동이죠. 이제 내가 본 사물 그대로 본 거를 내가 상상해서 이 스케치북에 딱 옮겨 놔야 되니까 이것도 생각하게 또 만들고. 아 눈 떠. 이거 뭐 단축근형이요. 떠 눈을 잘 그리게. 어? 이번엔 서로 얼굴을 그려주기. 엄마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많았기에 눈 감고도 그릴 수 있다. 이게 뭔데? 갑자기 빵 터진 모자. 조금 이상해도 아들 얼굴이 맞단다. 나는 머리가 길지 않으니까 점점만 해놔야지. 그렇지. 근데 이것보단 더 많지. 어? 아, 자 이제 그림 그리는 게 눈물이 쏙 빠질 만큼 재미난 일일 줄이야. 잘 그렸지? 어? 나 좀 닮은 것 같은데. 그렇지? 네. 어? 이게 닮았어? 어? 머리카락 한 올까지 정성을 다하셨다. 아, 나 진짜 농담 없고 진심 잘 그린 것 같아. 진심 줄 알았어. 안 닮았지만 되게 잘 그린 것 같아, 엄마. 오늘도 새로운 경험을 함께했다. 집에 돌아온 영래 씨가 오늘 일을 기록하고 있다. 또 엄마가 언제 저를 그려보겠어요, 이제. 그려주겠어요. 감자처럼 그려놔가지고. 아, 그래도 재밌으니까 이걸 기록하려고요, 또. 활동적인 경험을 좋아하시는 엄마와 함께 정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 한번 색을 칠해봐라. 딱 이렇게 된 게 뭐 자꾸만 자기가 보는 색깔은 거의 다 이렇게 뭐 황토 색깔하고 그러니까 흙 색깔하고 뭐 이런 풀 색깔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 되도록이면 더 밝은 색깔을 조금 더 보여주면서 그걸 좀 일부러 해보라고 이렇게 다채로운 걸 보여주려고 처음 했었죠 이제. 바깥 활동이 줄어드는 엄마 나이엔 새로운 것을 보고 듣고 먹는 것이 약.
넓은 세상을 경험해 보시라고 여행도 많이 다녔었다. 아, 이때 너무 행복했구나. 엄마랑 아, 진짜 재밌었구나. 이렇게 기억하고 싶더라고요. 선생님, 어렸을 때 기억이 거의 없고 뭐 딱히 그런 뭐 아 좋았다 그런 추억은 없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많이 만들고 남겨야죠. 아직 채워갈 게 많다.